해운대 시호스트 유혜정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 좋아요. 예. 아, 진짜 오늘 사실 제가 안 보일 정도로 구성이 너무 많은데요? 나 진짜 보이고 싶은데 안 보여. 아까랑 비슷한데요. 아니 근데 자기야 나 또 자 쇼 아, 네.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너무 많아요. 우와, 그러니까요. 구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우리가 안 보일 정도로 너무나 알찬 구성이죠. 네. 알찬 구성이 오늘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드리는데 아, 다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다 해요. 엄청 대박이다. 많죠. 27,900원에 우와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무료 배송. 수가 있는 기회로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다. 진짜 아마 좀 전 방송 우리가 휴지를 했고 오늘도 지금 휴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휴지 왜 다른 브랜드를 똑같이 두 번 반속하는 거야 생각하겠지만 아까는 무슨 휴지였죠? 쑥. 그죠. 천연 쑥 향이 들어있는 휴지라면 그쵸. 오늘은 무향이에요. 그래서 난 무향. 쑥 향도 싫다 민감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코디 쌍용 코디 휴지와 함께 하는데 네 구성을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그쵸. 자 일단은 퓨어소프트 요거 30롤짜리가 두 팩이면 60롤이 가네요. 오, 엄청 많이 가죠. 우와 60롤에다가 자 키친타월도 지금 4롤인데 두 팩 갔고요. 두 팩 근데 한 8개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각티슈 미용 티슈까지 이제는 3개 생, 그죠? 너 이렇게 말이 꼬이냐? 색의 색과. 색각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건데, 얘는 또 180. 네, 맞춰볼게요. 한 3만 5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 나오겠다. 그치. 보통. 근데 그것도 되게 싸게 생각한 거잖아. 착하게. 아, 그래요? 왜냐면, 봐봐요. 마트 같은 데서. 대형마트. 그냥, 왜냐면, 이거 두 개만 해도 그냥 일반 마트 가면 이거 두 개 해도 3만 원이거든요. 어, 진짜요? 진짜. 와. 이게 아마 편의점에서 18,000원 넘게 나온대요. 비싸다. 진짜 휴지가 되게 비싸요.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휴지는 내가 사기보다는 선물 받은 경우도 많았고 그냥 아직은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살겠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오시는 휴지를 썼기 때문에 휴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비싼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오니까 그쵸.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함께 만나보면서 휴지 뭐 27,900원 이래가지고 아니 이 정도 27,900원이 좋은 가격인가라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서 알아보니까 편의점도 가보고 마트를 가보니까 이래서 방송하는구나. 그쵸. 오늘 이 방송이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가격 때문에 태어났구나.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말 휴지는 없어서 안 돼요. 아마 좀 전에 화장실을 갔어도 휴지 없이 못 가셨을걸요? 그럼요. 그렇죠. 코를 풀어도 화장실에 가도 어디로 휴지가 무조건 필요한데 집에 있으셔도 구매해야 되는 게 휴지. 맞습니다. 구성이 좋을 때 구매해야 되는 게 휴지. 휴지. 가격이 좋을 때 구매해야 되는 게 휴지. 휴지. 자, 근데 그 휴지가 어떤 휴지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휴지를 준비해 바로 쌍용 CMB입니다. 그렇죠. 쌍용 CMB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두루마리 휴지 그냥 보시기만 저희도 지금 우와 두루마리 휴지가 이거 쌍용 CMB구나. 쌍용 CMB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롤 안에 이제 막 화살명들이 써있는데 쌍용 CMB 진짜 분명 10개 화장실 중에 5개, 4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만큼 대중적이고 대중적이에요. 굉장히 이제 브랜드가 휴지 하면 쌍용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데 심지어 이 코디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코디 휴지 진짜 저도 많이 애기 때부터 뭔가 이렇게 되게 친숙한 거예요. 코디 하면 곰돌이 그려있고 그게 진짜 여기에 곰돌이가 그려있거든요. 엠보싱에 그만큼 좋은데 제가 얼마큼 좋은지 보여드릴까요? 얘가 역시나 삼겹인데 잠깐 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엠보싱이 되게 짱짱하게 들어있죠. 우와 볼록 내 뱃살 같아요. 내 뱃살 같은데? 그래요? 제 뱃살하고 좀 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배꼽이 이만하거든요. 우와 배꼽 왕자다. 뭐래? 이상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가고요. 한 번만 더요, 감독님. 죄송해요. 이렇게 지금요, 틈 사이가요, 보세요. 아무것도 빈틈이 없죠? 이야. 빽빽해요. 쨍쨍하다? 쨍쨍해요. 빽빽합니다. 그쵸. 이야. 요렇게 가져오신 게 삼겹 이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키친타월도 지금 보시면 색상이 좀 남달라요. 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색상이 어두컴컴하지? 약간 지금 까만 미소 이혁씨 같네요? 색깔이랑 좀 비슷한데 왜? 왜? 왜냐면 기름 먹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고. 맞아요. 쏙 빨아들이는 거를 하얀 색상은 구분이 잘 안 가잖아. 안 가요. 약간 색상을 일부러 그래서 하얀 색상 그리고 또 하얀 색상을 쓰면은 표백 증백제를 넣었을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색상 그대로 기름이 먹는 색상. 진하게. 그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고 저희가 색상까지도 이렇게 센스 있게. 맞아요. 코디는 준비를 해줬어요.